11월 22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전격적으로 이재명이 수원으로 가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얼싸안고 시장에서 호떡도 같이 먹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도 하고 또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밀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동연을 만났다. 김동연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재명 측이 요청을 해서 김동연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경기도 수원 지역에 뭐 시장도 돌고 팔달구의 영동시장을 비롯해서 또 지역 뭐 경제 활성화 간담회도 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동연은 왜 만났을까?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 만난 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자 한 것일까?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1심 선고,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에서도 징역형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노리겠지만 다음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다라는 건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 이후에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삼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청래나 김민석을 비롯해서 소위 친 이재명 쪽에서 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뭐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은 무너지고 나면 세 갈래 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소위 친명 비명이 하나로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이재명이 밀어주는 사람으로 적정한 뭐 김동연이 됐든 김경수가 됐든 김부겸이 됐든 또 다른 사람이 됐든 그렇게 소위 이재명의 지원 아래서 후계자를 만드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민주당 이 자기가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분 상태가 이어지는 이게 하나가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이재명의 뭐 구속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당이 쪼개지는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갈래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이 대선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2032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길게 놓고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친명, 비명 많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법 리스크도 조국은 뭐 구속인 것이고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화된 것이고 문재인도 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소위 친문과 친이 이 갈래는 화합을 할 것이냐 분열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당정 원팀, 국민의힘은 정말 하나로 단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처리를 놓고 이 좋은 호기에서 이 여권은 단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해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자 비이재명 쪽에서 가장 그래도 뭐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공격해서 이재명 비호를 한 사람이 그래도 김동연이었습니다. 김동연은 또 장외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삼김 가운데는 유일하게 김동연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이재명 쪽에서는 문재인은 아예 침묵입니다. 김경수도 침묵이고 대부분 침묵 내지는 뭐 좀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동연이 가장 앞장서서 김동연이 사실은 지금 포스트 이재명으로 볼 때
친이재명 쪽을 제외하고는 비이재명 쪽에서는 김동연이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또 친문 관계자들을 많이 이 경기도에 자기가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김동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비이재명 쪽에서도 이 개딸들에게 배신자로 찍히면 굉장히 불리하다. 이건 유리할 것이 없다.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재명이 끝까지 버티면서 이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 또 배신자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처럼 이재명을 비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목에서 이재명이 요청을 해서 김동연을 어제 수원에서 만났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소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두 개로 쪼개질 위기, 이 위기 앞에서 당을 단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김동연에게 이재명은 상당히 김동연을 후계자로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단합을 한다면 자기를 비호해달라, 자기를 지지해달라. 김동연으로서는 지금 많은 경쟁자 중에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계승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김동연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재명의 개인당으로 바뀌어 있는 저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김민석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토가 아닌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뭐 김동연으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계산이 맞아떨어져서 이재명과 김동연이 어제 수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일단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1심 선고 두 가지 위증교사 선고가 나면 더 큰 위기가 올 텐데 김동연을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은 일단 막았다. 단일 대오로 간다. 물론 문재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세력은 또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튀고 있는 김동연의 손은 잡았다. 아마 문재인에 대한 수사, 뭐 문재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지금 물밑으로 자기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1차적으로 재판 지연을 노리면서 끝까지 버틴다. 민주당을 개인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면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친 이재명 지도부 이렇게 해서 버티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당을 깨자라고 나올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분열은 일어나겠지만 그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이재명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가 버티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배신자로 찍히지 않으면서 개딸들에게 이 자기가 손을 들어주는 이 이재명의 지원을 바라는 김동연이나 뭐 김부겸이나 모두 다가 이재명의 지원이 필요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것처럼 자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두 각자 이렇게 각자에게 약속을 하는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을 비롯해서 삼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져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과 개딸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재명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손을 내밀면 아마 대부분 이재명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법적으로는 무너졌는데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무너질 것이냐. 소위 이재명 대안 세력이 이재명을 밟고 가야 하느냐, 이재명과 손잡고 가야 하느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지금 친 이재명이 있고 반 이재명이 있습니다. 정청래와 김민석을 비롯한 친 이재명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김동연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청래와 김민석은 정치적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권을 누가 쥐고 대권 후보는 누가 되느냐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정청래와 김민석을 비롯한 이 친명 자기 직계 세력 이 세력을 밀어줄 것인지 김동연을 밀어줄 것인지 김경수를 밀어줄 것인지 이 뭐 이재명의 마지막 계산은 이재명의 말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이 계승이 되는 이런 모양을 상당 기간 가져갈 겁니다. 단일 대오를 형성한다. 문재인도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애매한 입장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 계산이 서로가 달라지게 되고 당장 이재명이 어제 김동연을 만난 것 정청래나 김민석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주류인데 이게 갑자기 당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른다. 정청래와 김민석도 이재명을 위해서 뭐 거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렇게까지 거의 뭐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이재명 이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민주당은 이 완전히 분당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단일 대오로 이재명의 뭐 후계자를 뽑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김동연이면 김동연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되고 그 다음 뭐 이재명에게 사면 복권을 해줘서 2032년에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이런 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되어갈까?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민주당 지지층은 받아들일까? 또 중도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재명의 각종 재판이 모두 이제 선고가 나게 되고 진행이 되면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은 국민들이 정말 환멸을 느낄 정도로 이런 정치 비리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계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단일 대오 속에서 착착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 이 승계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면 이 책임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434억 원을 토해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이 민주당 재산을 거의 다 뭐 자신의 방탄에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책임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후계자 작업 이게 이재명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재명을 결국은 밟고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밟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저 특유의 개딸을 중심으로 한 저 배신자 저런 구도 속에서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 침묵을 틈타서 이재명이 이런 후계자 작업 그게 김동연이 뭐 같이 박수를 치는 이 화답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각자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 또 정청래 김민석의 계산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청래 김민석 입장에서야 뭐 창피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재명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건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식이 되어버린다 라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어쨌든 이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심 선고에 따라서 이재명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지면서 굉장히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 위기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여권입니다. 여기에서 당정 원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원 게시판 그 소위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그 올린 비방글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반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 끌어내리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 이름이고 이걸 보는 게 사실 당원 게시판의 그 비방 글, 이게 소위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냐, 이게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 한동훈 뭐 정치인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적정한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이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 비방글이 또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것이었다, 비판적인 것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게 당정 원팀이 겉으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귀국을 해서 대대적인 개각, 대통령실도 바꾸겠다, 이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강기훈도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 상당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고 민망한 일이긴 한데 크게 상처를 입히고 크게 리더십을 흔들 그런 요인은 되질 못한다. 이 뭐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뭐 제 송은재 TV도 마찬가지지만 댓글을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비판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한동훈 가족 이름이고 이게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좀 좋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큰 뭐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으로서는 뭐 이걸 좀 뚫고 나갈 여러 가지 길은 있는 셈입니다. 경찰 수사를 한다 하는데 경찰 수사가 이게 될지도, 이게 위법 상황인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걸 모두 공개하고 밝히고 사과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공개하고 공격한 것도 공작에 가깝고 이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또 장해찬을 비롯해서 한동훈 밑도 끝도 없이 끌어내리기를 하는 세력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것은 뭐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다시 소위 케미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연대할 수 있느냐, 한동훈 당대표가 뭐 흔들리지 않는 한 당정관계가 연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뭐 갈등을 빚더라도 또 때때로 협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고 차기 대권 후보까지를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를 인정을 하느냐, 당대표에 이어서 대선 후보로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내에 반 한동훈 그 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또 일부 저 장해찬을 비롯해서 저 세력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은 당원 게시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한동훈 가족의 이름이니까 한동훈이 풀어야 한다, 가장 빨리 좀 풀면 좋겠지만 지금 성격상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풀 수도 없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에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동훈의 책임 부분은 한동훈이 풀어야 하고 이걸 가지고 공작을 한 장해찬으로 지금 대표가 되는 이 도대체 누가 이 당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이걸 확인을 해서 이걸 공작을 해왔느냐, 한동훈 공격용으로 썼느냐라는 부분도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동훈, 반한동훈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 총선 때부터입니다. 일단 한동훈 끌어내리기입니다.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세훈이 지금 소위 뭐 반한동훈의 구심점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오세훈은 뭐 어찌 보면 한동훈보다 더 못 믿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친윤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이 그냥 일단 한동훈 끌어내리기인 겁니다. 한동훈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한동훈을 없애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사되기가 힘듭니다. 그 결과가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동훈을 흔들고 끌어내리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이걸 터뜨려도 한동훈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한동훈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 성공,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이 아니라면 누군데?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일단 한동훈부터 끌어내리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지난 1년 동안의 이 한동훈 공격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윤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이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대표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한동훈, 그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이 기반으로 활용하고, 물론 또 당연히 한동훈과 경쟁할 다른 또 대안 후보도 시간을 두고 지금 만들어내야 합니다. 뭐 한동훈 독주체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한동훈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당을 더 장악하고 또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한동훈의 이름으로 영향력으로 치르고 싶은, 이게 한동훈의 목표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유력한 당대표로서 한동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여권 전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의 이 몸부림, 일단 민주당은 큰, 당장 큰 분열, 혼란보다는 단일 대오를 만들어가는, 이재명이 이 분리해서 소위 통치하는, 김동연을 만나고 김병수를 만나고 각자를 만나면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단일 대오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그게 맞서서 여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갈 때 이 정치적인 계산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권은 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든 야든 그런 부분들을 좀 허황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는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는 정치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보, 가짜 뉴스도 뭐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팩트체크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오보들,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보를 퍼뜨리는 이 가짜 뉴스는 뭐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 오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 정권 재창출, 저 이재명 문재인 저 민주당 세력이 저 범법 집단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이런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길을 찾는, 그 현명한 길을 찾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십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